연세대학교 심리학과 황상민 교수와 함께하는 황상민의 심리 추리. 황상민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올해 한 해 개인적으로 가장 큰 사건이 있다면 뭐 사건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뭐 저한테 올해 가장 큰 일은 뭐냐면요. 네. 제가 한 10년 동안 연구했던 결과를 한국인의 심리 코드라는 이 책으로 정리를 해서 출판을 한 게 저한테는 가장 큰 일이에요. 제목이 한국인의 심리 코드예요. 재밌겠다. 그런데요. 재밌다고 생각이 드시죠? 네. 그런데 도가 완전히 돌아버리는 일이 벌어졌어요. 왜요? 왜? 김어준 씨가요. 닥치고 정치라는 책을 냈잖아요. 예, 예. 그분 그 책 내는데 10년은커녕 한 달 썼을까 싶은 생각이 내들어요. 그것도 또 딴 분이 또 그렇죠. 같이 써줘가지고. 네, 이야기 한 글짝 듣고. 모아가지고 책을 냈어요. 그리고 한 달 만에 놓은 책이요. 출판된 지 한 달도 못 돼가지고 20만 부가 팔렸어요. 그래. 제가 10년 동안 연구해가지고 그걸 정리한 책이요. 출판해가지고 한 달 만에 몇 부 팔린지 아세요? 몇 부? 겨우 만 부 정도밖에 못 팔렸어요. 학교 학생들 몇 명하고 가족들하고 이렇게 해서 샀구나. 네. 이런 걸 보면서 야 세상은 진짜 불공평하다. 라는 생각과 동시에 야 김어준 그 인간 오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올해 한 해 일어났던 가장 제가 큰 일 중에 하나예요. 가장 큰 사건. 예. 그래서 2011년 가장 뜨거운 인물 두 분 김어준을 꼽았어요. 그래서? 아 김어준이 거기 들어가요. 자, 할 말 많아요. 김어준 안철수. 아 이렇게. 안철수 이분. 네, 안철수 이분도 교수님. 제가 이분의 심리 분석을 몇 번 하게 됐어요. 아 그래요? 아니 이분이 사실은 전 개인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안철수 씨 같은 사람이 살아남았고 또 성공했다는 것은 이건 거의 기적과 같은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뭐 서울시장 넣는다는 이야기가 들리니까 많은 분들이 저한테 대체 이분은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의 심리가 뭐냐 서울시장을 진짜 넣을 것 같냐 정치를 할 것 같냐 라는 질문들이 저한테 막 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그분이 그동안 다 지낸 것도 여러 가지를 가지고 제가 분석을 딱 해봤더니 아 그런 거 보면 분석이 딱 나와요? 안 맞나 봐도요? 아 그럼요. 아 그 사람이 쓴 글이라든지 그렇죠. 뭐 대담이라든지 그렇죠. 이런 거 보면 얼굴 표정 딱 보고 뭐 여러 가지 자료들을 다 모아보면 이 사람의 특성이 딱 나와요. 이분은 대한민국에서 정치를 한다고 했을 때 가장 마지막에 하는 사람으로 존재를 해야지 정치하고 전혀 관계없는 분이거든요. 아 일단 거기까지. 네. 아 요거 궁금합니다. 자 2011년은 나는 꼼수다 물결부터 이제 한번 짚어봐야겠는데 그 네. 물결이 엄청 거셌어요. 그렇죠. 예, 교수님이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랑 아주 뭐 밀접한 관계시라면서요? 뭐 제가 그 인간 심리 분석도 했고 그 성격... 인간이래. 아 인간이에요. 우리 모두는 인간이에요. 인간이라는 말은 상당히 좋은 거예요. 호모 네. 사피엔스. 네, 네. 네. 그 인간의 성격 분석을 해보면서 제가 놀라운 사실을 알았어요. 뭐요? 성격이 저하고 비슷해요. 어떤 면에서? 어떤 면에서가 아니라 실제로 나름대로 새로운 것을 꿈꾸고 남들 하지 않는 일을 골라서 할 때 삶의 의미를 느끼고 그러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 별로 신경 안 쓰고 모든 사람들이 다 해야 된다라고 하면 싫어 나 안 해 이러고 재미있다고 그러면 물불 가리지 않고 하고 또 권위적으로 폼 잡는 인간을 보면 갑자기 속에서 뭔가 안 좋아가지고 뭐 이상한 욕이라도 한마디 하고 싶은 생각이 들고 청개구리네. 아니죠. 청개구리라기보다는 미국에서 살았으면요. 스티브 찹스가 됐을 가능성이 있어요. 아, 잡스는 있고 찹스요? 예. 네. 왜냐하면 김우준하고 생긴 게 좀 다르잖아요. 찹스고요. 아니면 빌 게이츠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으면 빌 게이츠가 될 수도 있지 않았을까. 네, 그런데 어쨌든 네. 한국이니까 김우준을 만들었다라고 저는 분석을 하죠. 자 그렇다면은 김우준은 어떤 사람이다. 한마디로 딱 정의를 좀 해본다면. 예. 네. 남들이 못한다고 이야기할 때 더욱더 지르는 인간이다. 그리고 남들이 하지 말라고 하지만은 본인이 재미있다고 생각하면 하고 마는 인간이다. 그래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상당히 불편하지만은 그래도 결국에는 나중에 저 자식 나 알거든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될 수밖에 없다. 아 그래 정말 그 보면은 탁월한 그 시각이 있어요. 탁월한 시각이 아니고요. 아니 재밌어!
김어준이 그러면 진짜 재미있거든? 그렇죠.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심해가지고 눈치 보고 저거 하면 안 되지 않아? 저거 하면 이상한 건데? 이렇게 있는데 어떤 애가 나와가지고 하거든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못하고 하면 안 된다는 짓을 어떤 사람이 할 때 그걸 지켜보는 사람의 심리는 그게 더 재미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 내가 따먹어야 되는데 못 따먹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포드는 심포드야. 그러지만은 막 해가지고 어떤 애가 딱 따먹었을 때 김어준은요 지가 딱 먹어보니까 진짜 시거든요. 그럴 때도 우와 진짜 죽여주긴 맛있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심포도가 갑자기 엄청나게 단포도가 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 김어준이라는 인간이 아까 네. 이제 저인간 그러셨는데 네. 인간이 낙곰수를 시작한 가장 큰 심리적인 배경은 뭐예요? 분노예요? 아 분노가 있어요. 분노도 있고 그리움도 있어요. 분노는 누구에 대한 분노라는 건 이야기 안 해도 되겠죠. 네, 네. 그때 그리움이라는 거는 누구에 대한 그리움이야? 네, 사실은 김어준 씨가 보면 그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을 할 때 보면 거의 현재 본인이 분노하는 그 대상과 대비시켜서 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 두 분 다 뭐 지금 MB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이나 저는 그렇게까지 감정적 이입을 안 한 지켜보는 입장이었는데 김어준 씨 같은 경우에는 어느 한 사람에 대해서는 감정적 이입을 상당히 많이 했고 아. 그리고 마치 내가 정치를 했으면 나는 노무현 대통령처럼 했을 거야 뭐 이런 쓸데없는 상상을 하는 모습이 좀 있어요. 그런데 본인은 원래 정치를 할 사람은 아니니까 네. 또 하면 안 되는 사람이니까 네. 그런데 너무 감정적이지. 감정 아니요. 그분은 감정적이지 않아요. 너무 샤이해서 그래. 아 진짜요? 부끄럼을 타서 그 사람은 정치를 못해요. 오 그렇구나. 남들이 이런 이야기 아니 그 인간이 어떻게 부끄럼을 타 그러니까. 그렇게 뭐 폼 잡고 나오면서 말도 안 되는 욕도 하고 말도 안 돼요 그리고 진짜. 그리고 막 웃고 그렇지 않냐. 그게요 다 부끄러운 사람이 부끄럼을 감추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에요. 정말요? 모르셨죠? 몰랐는데. 아, 그 인간이 보기에는요. 아니 얼굴만 보고. 부끄러워하는 것 같았어요. 왜냐면 머리를 산발하고 다녀가지고. 그러니까 그 머리로 뭐, 다 얼굴을 가리고 있으니까. 네, 그것만 부끄러워하는 이 적들이 나의 정체를 몰라라. 이런 전법으로 나가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마음은 상당히 여려요. 아니 여린 거는 알고 있지만. 알고 있었죠. 네네. 네. 그렇다고 부끄러워하기까지는 아닌 거죠. 아, 그래서 얼굴은 상당히 두꺼운 가면을 쓰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얼굴 표정이 별로 그렇게 잘 안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한쪽은 분노로 표출되고 한쪽은 그리움으로 표출되는 그렇죠. 그런 그 마음이 분노는 미움으로 있다. 바뀌었고 그리움은 무슨 짓이든지 내가 하자 하고 싶은 이야기 그냥 해 이러는 마음으로 스스로를 바꾼 거죠. 그렇다면 지금 이제 그 낙곰수가 이렇게 많이 뜨고 그때 또 낙곰수를 우리가 좀 비판해 보자면 비속어 욕설이 많다 편파적이다 이제 주로 이제 공격하는 진영에서 하는 얘기들 김총수는 이런 얘기 들으면 어떤 생각해요? 신경도 안 쓰는 타입이에요? 그렇죠. 이분이 제가 참에 욕설을 못 쓰는 그래서. 이분이 잘 쓰는 표현이 있죠. 이럴 때는 무슨 욕을 하지 이런 분들이 우리는 할 수 없잖아요 지금 이 방송에서는 저희 그렇죠. 방송에서는 할 수가 없는 그 표현을 쓰면서 네. 내가 재밌으면 됐지 뭐. 얘들도 재밌잖아. 같이 재밌으면 됐지. 그게 뭐, 그다음 뭐가 필요해. 이렇게 되는 상황이죠. 아 그렇군요. 예, 두 번째 인물로 넘어가 봐야 될 텐데 네. 이제 두 번째로.